이거는 솔직히 구두나 이런 거보다 정형외과에서 주는 깁스 하고 다니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하루 종일 소란한 동네였다. 기계 속 잉크는 마를 새 없이 종이 위에 찍혀나갔고 구두 짓는 장인들은 골목에 가죽 냄새를 풍겼다. 시간이 흘렀다. 얼룩조차 낡아버린 동네에 젊은 예술가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부서진 간판조차 귀하게 여겼고 함부로 허물지 않았다. 겹겹이 쌓인 먼지를 걷어내며 자신들만의 감성을 더했다. 오래된 성수는 다시 빛났다. 오늘은 성수동입니다. 네. 성수동이에요, 지금. 성수동의 매력적인 곳을 골목골목 한번 탐닉해보죠. 네. 또 시작이네. 아. 와, 안에는.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수제화. 오, 왜 이렇게 김장훈 형 바지를 많이 입으시지? 출연하시는 분들 다 김장훈 형 바지 피시네요. 일단 저희가 맞춤으로 하고 있는 네, 수제화 네. 종류들이고요. 이쁘다. 네. 맨솔이에요, 여기 이름이? 어, 네. 맨솔. 진짜 시원하네. 이쁘다. 오시는 분들이 좀 특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제화를 신는다는 것 자체가 다 멋쟁이일 거고. 응. 연예인 종사자들도 혹시 있어요? 아니 근데 저기 배우분들 유승룡. 네, 유승룡 씨도 오셨고 예전에 이태성 씨도 오셨고. 어, 태성이 친구예요, 저랑. 이태성 등등 많이 오셨죠. 두 분인데요? 아, 또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 네. 출근하시면 어떤 업무 시작이에요? 온라인 쪽 담당을. 아, 온라인? 네.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로. 아, 방문? 네. 방문도 하세요? 네. 장소가 되게 특이한 장소. 어디? 뭐 예를 들면 지하철. 에? 중간에서. 아, 지하철역 네. 중간에서 발치수 재고. 네. 엄청 추운 한파가 있었을 때 공원에서. 공원에서도 맞춘 적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진짜 다양하다.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진호가 신발 맞춘다고 과장님께 네. 한번 뭐 제가 한번 해보죠. 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왼발 먼저 올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발도 천천히. 네, 한 번에 찍어주셔야 돼서 네, 잠시만요. 아, 그 안에 찍히는구나. 아, 아 이렇게 찍히는구나. 아, 발등까지 다 재는구나, 사이즈를. 오른발, 왼발 다르죠, 그죠? 왼쪽 발 보시면 약간 평발에 좀 가까워요. 네, 그리고 옛날이면 면제였어요. 근데 갔다 왔어요, 회장으로. 발볼도 넓은데 발등 둘레도 되게 높으세요. 이거는 솔직히 구두나 이런 거보다 정형외과에서 주는 깁스 하고 다니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그쵸, 그쵸. 어. 그쵸, 그쵸? 몇 년이시나요, 여기 손님들은 거의? 보통 1년 안에는 연락을 한번 해주시는 것 같아요. 6개월에 한 번. 아, 그래요? 네. 한 6개월이면 그냥 밑창 다 떨어지나요? 그렇기도 하죠. 아, 나도 차마 입에 담진 못했는데. 어, 사장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분들은 이제 자주 신는 분들. 아, 어, 직장인분들, 그죠? 네. 아, 그럼 사장님 한번 네. 모셔보죠, 네. 그러면. 모셔보자, 네. 네네. 아, 반갑습니다. 나오세요. 5년 정도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방문 서비스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직장인들이 귀찮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 하나가 30대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도 3명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신발을 구입을 하래요. 어,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재밌진 않은데? 아, 그렇죠. 재밌진 않을 순 있지만 내일 웃어도 되죠? 아, 내일 모레 웃길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 요즘에 근데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옛날 빌라 같은 데 보면 현관문 밑에 여기 열리거든요, 동그라미. 구멍, 구멍. 네. 거기다 이렇게 발목 넣고 이렇게 밖에서 하면 안 돼요?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성수동 자체에 구두 공장도 좀 많이 있었죠? 네, 점점 많이 줄고는 있어요, 사실. 아. 장인분들이 노력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객들과 직접 연결을 해주면서 더 많은 액수를 받으실 수 있게끔. 아, 네. 너무 좋은 네. 콜라보네요. 만약에 질문 하나 해주세요. 만약에 질문 하나 하시죠, 네, 만약에 네, 질문. 네. 어느 날 좀 운동하신 분이 어. 무작정 돈을 이렇게 던져놓고 사장님 구두를 토치로 다 지져요, 이렇게. 블루. 얼마까지 주면은 그렇게 하게 냅둘 거예요? 그분 뭐 유튜버인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 새로운 해석이네. 아, 그렇죠. 아니, 그냥 정체 모를 남자가.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맞아, 액수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같이라는 건 이렇게 판단해야 돼. 그렇죠. 맞아. 그렇죠. 네. 완전 N행시 맨솔로. 해볼게요. 맨. 맨발로 다니냐, 새끼. 양말 좀 신지. 솔. 솔에서 임마 다 양말 신고 다녀. 촌에서나 맨발로 다니지. 서울에서야? 서울에서? 어제 그거 그렇게 꼽냐? 아, 억지도 저런 개억지가 어디. 아, 여기 뭐가 있어? 어? 미술관이야? 미술관이야. 아우, 문을 그럴싸하게 해놨네. 우와, 이게 뭐야? 와, 이런 공간이 있었네, 안에. 지금 이렇게 도안들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네. 자유롭게 색칠할 수 있는 좀 쉬운 개념의 이제 내가 그리는 미술관 같은 느낌입니다. 권효민 대표님, 그리고 이재욱 관장님. 밖에는 미술관이라고 써있는데 체험관에 좀 가까운 느낌이죠, 그죠? 네. 내가 내 작품을 만드는 미술관입니다. 그냥 여기다 색칠 공부방이라고 쓰면 사람들 더. 그치. 더 쉬울 수도 있었지. 칠하는 방, 이랬으면은. 그쵸. 두 분이 그러면 친구? 네. 네, 친구님. 어렸을 때부터요? 네, 중학교 때부터. 나랑 진호랑 그런 똑같은 사이네. 중학교 때부터 알았으니까. 네. 나이가 젊어 보이시는데? 31살입니다. 한참 맞을 나이네. 아니, 그러면은 31살에 이런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이쪽 친구는 알겠어요. 누르고 있는 시계도 보여줄게라는 식으로 누가 봐도 누르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네. 이 사업 이후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아. 원래 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림치라는 게 돈 그렇게 많이 번다고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가 궁금해요. 어떤 구조인지가. 입장료 개념이에요. 그래서 1인 이용료를 결제를 해주시고요. 그게 얼마 정도 되죠? 22,000원이고요. 아, 1인당. 네. 에버랜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유형 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개념인 거네. 아니, 네. 민들레용토. 아, 민들레용토. 맞아. 민들레용토 느낌이네. 저 속옷은 누구 거예요, 나? 뭐야, 저거 진짜? 속옷이에요? 네, 제 취향대로. 네. 팔토신도, 팔토신다. 아, 팔토신이? 네. 아, 팔색깔 팔토신다, 예. 박스 바구니인 줄 알았어. 처음 오픈했을 때는 없었죠, 손님들이? 3개월 정도는 진짜 네. 한 명도 없었어요. 정신병원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 커다란 공간에 12시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갑자기 탁 트였던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으로 되게 많이 유명해졌는데 인스타그램. 이게 왔다 가시면은 거의 한 80, 90% 정도는 SNS에 업로드! 이거 무조건 업로드지 마죠, 네. 이 공간은. 이게 봐보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딱 좋잖아. 샵 오늘 색칠하러 왔다. 성수 미술관에서 한 컷. 사진도 많이 찍어주셨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요즘 시대에 공략을 잘했다. 그러면 이게 다른 2호점, 3호점도 있는 거예요? 10개 정도. 와, 롤렉스에 대한 비밀이 다 풀리네. 확실히. 출장 서비스는 뭐예요? 성수미술관의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차량해놓고 이동을 하는, 말 그대로. 네. 서울 속에서도 했었고, 네. 공원에서도 했었고. 그럼 최고 많이 이렇게 손님 몇 분 정도 출장으로 단체. 왔어요? 어린 손님들이었는데. 네, 40명 정도. 아, 근데 또 꼬마 친구들 또 이렇게 막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다가 또 딴 데 가가지고 놀고 막. 한 3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꿀이었겠네.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그려줬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 여기에 남는 손님 없어요? 할머니셨는데. 네. 아, 예. 벌써부터 조금 감동인데. 아니, 본인만 감동. 저랑 같이 나누죠, 감동을. 붓을 네. 70년 만에 다시 잡으셨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저희한테는 그냥 뭐 사업일 수 있겠지만 할머니한테는 70년 만에 떠오른 기억이신 거더라고요. 네, 그 할머님이 진짜. 떠오르네요, 저는. 색을 칠하고 그런 거 가셨어요? 네네. 22,000원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가끔 받아야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또 다른 손님 혹시 기억에 남는? 그 얘기해드려, 그 예전 아이돌분. 어? 아, 맞아. 제가 그때는 진짜 막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네. 정말 너무 이상형인 여성분이 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되게 연예인 분이셨어요. 유명한? 네, 지금도 뭐 아이돌. 있지. 아, 네, 멤버가 예, 오셨었거든요. 예. 제가 여기 있지. 트레이드마크 이행시 한번 가죠. 성. 성님. 톤으로 주셨네. 톤으로 승부 보시네. 성님. 수. 수발은 제가 들겠습니다. 오! 재밌네. 아니, 갑자기. 아니,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닌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예. 네. 뭐, 어려운 네.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5명, 6명의 무리들이 네. 갑자기 여기 들어와요.
거기 그 우두머리 보리는 한 분이 여기 스트레스 해소방처럼 내가 좀 사용하고 싶어. 여방망이 다 부시고 유리 다 깨고 여기 바닥에 침도 뱉고 심지어 얘는 똥이 마려. 여기다 똥도 쌀 거야. 얼마를 우리가 줘야지 그냥 이거를 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 얼마를 얘기할까요? 그리고 저는 손님이시기 때문에 22,000원만 내세요. 22,000원만 내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그분이 어떤 걸 하시는지 네. 그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야, 마인드가 너무 정신해. 네. 그냥 입장료만 입장료 내시면은 뭐 생돈까지는 가능하다고. 네. 아, 입장료만. 네네. 아, 그러고 보니까 두루마리 유지가 맞네요. 네. 항상 도비가 되네요. 네. 아. 여러분 앞으로 목표 하나만 들어보죠. 개인적인 목표로는 왼손에 차고 있는 걸 오른손에 하나 더 차고 싶다. 아, 너무 좋아요. 그럼 수갑을 차시겠다. 농담이고. 위험하잖아요. 네. 수갑을, 오, 이 수갑을? PC방, 당구장 이런 것처럼 그리는 문화 자체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은 감인데 못 먹는 감은 영감. 2009년 영어를 못했던 이용진은 영국을 탐닉하지 못했다. 그냥 2층 건물에 있는 게 진짜 네. 트레이드 마크인 거야.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성수동에서 한강주도라고 하는 양도장을 하고 있는 고성룡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왜 하필 여기였습니까, 성수동? 근데 서울에 좀 전통주라는 게 없더라고요. 지역 특산주, 좀 특색 있는 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서울에서 자리 잡게 됐고 그중에서도 이제 성수동이 좀 과거와 현재와 되게 혼재가 돼 있잖아요. 되게 조화로워요, 생각보다. 어, 특이해요. 이거 한번 보면 이게, 산, 네. 묘비. 아니요. 묘비? 뭐 산에서 먹든 어디 뭐 햇빛 비치는 데서 먹든 결국에는 꽐라돼서 죽는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묘비가 죽는다. 나룻배. 아, 진짜 요즘 감성인가요? 네. 이거죠, 디자인이. 일단 마셔보죠. 맛은 봐야 되니까. 이게 맛이 많이 달라요? 제조 일자에 비해서 어때요? 오늘 거는 약간 달달한 느낌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아, 좋다. 엄청 단데? 달죠. 이게 네. 오늘 아침에 한 거라서 이게 약간 전통 맛을 조금 많이 느끼게끔 옛날 맛 좀 가져가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머리도 농민이처럼 하고 다니시는 것 같고 옛날 느낌 나요, 머리 때문에. 뭐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달... 저 쌀에서 나오는 그쵸? 단맛이 좀 세다 보니까 쌀도 서울 쌀이야, 경복궁이라고. 이게 그러면은 얘가 한 달 좀... 한 달 정도? 야, 이거다. 이게 살짝 탄산... 흔히 아는 맛의 그, 막걸리. 그 어르신들 좋아하는 톡 쏘는 그 탄산의 맛이. 저희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주일? 아. 어, 그거 네. 한 번만 딱 마셔볼게요, 저는. 일주일도 한 번만 마셔봐야겠다. 드릴까요? 아주 좋죠. 취할 것 같아요. 주량이 약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가 좋네요. 단맛도 조금 단맛도 덜하고 있고, 덜하고 탄산기도 덜하고. 네.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안주 먹고 막걸리예요? 아니면 막걸리 먹고 안주예요? 원래 술 먹고 안주 먹잖아. 아니지, 나는 안주를 먹고 거기다 그냥 들이붓는 걸 좋아해. 같이 그래. 느껴지게끔. 어, 두 분 맛있는 거 사오셨네. 어, 이게 맛있어. 안주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예. 하나만 더 먹어야겠다. 응, 이거 먹어야지. 따라봐, 뭐해? 동생 잔입이었으면 따라야지. 뭐하는 거야? 이거, 아 근데 술매너가 똥이네, 똥. 이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어. 원래 없으면은 두 손으로. 어, 물론이지. 형이고 동생이고 같은 술자리에서 재수 씨 잘 있지? 어, 그럼. 동급이요, 동급. 재수 씨 잘 있어요? 아, 네, 잘 있어. 결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했어요, 했어요. 아, 했어요? 아, 그러면 앞으로 뭐 목표가 뭔가요? 보통 막걸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나오세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죠. 좀 싸게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많을 거예요. 취하려고 먹는 술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병도 좀 모양을 다르게 하고 라벨도 좀 다르게 하고 막걸리도 즐겁게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술이라는 걸 좀 많이 즐기고 좀 알 수 있게 두 병 집어가도 되죠? 다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직원이 막 한 통, 두 통씩 막 가져가고 그런 건 괜찮은 거죠? 어, 그럼요. 어, 역시. 그러면은
만약에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직원이 손가락에 있는 대로 껴갖고 가요. 갈 때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얄밉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아니, 맨날 이렇게 껴가는데 여기다? 그럴... 여덟 통씩 이렇게. 네 통. 무거웠는지? 어려워. 두세 개 풀리고 하나를 돌려서 저 버스 정류장에 전방 수리다 이러고 그냥 집에 가는 거. 그냥 그게 낙이야, 그 사람은. 아, 낙이라고요? 네. 빨리 다른 양구장으로 시동시켜야죠. 진짜 총회하는 직원 한 명한 제가 이거 담근 술입니다. 드셔보시죠. 맛이 너무 맛있어. 야, 근데 이거 뭐 담근 거니? 저 이거 발 담근 건데요. 이러면. 아니요? 네. 어떤 직원이? 나는 피자 맛이지 마 이러고. 막걸리에 막 피자를. 이 정도 피자 막걸리가 되겠지? 이러고. 물어보시고. 그건 맞아야 돼요. 명적을 안 보고 뽑는 거야. 왜 갑자기 아니 안 피자, 피자를 먹어야 돼. 미친놈도 아니고 갑자기. 다른 양조장 보내줘 또. 이런 경우 만약에 북한 배지 있는 정장이랑 한국 정장 입은 총잡이랑 막 총격전을 벌이다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빵빵 하다가 저기 펜스가 다 찔렸어. 총으로.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나가. 따라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주조장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신선하죠, 질문들이. 아, 굉장히.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자, 해볼까요? 대를 이어서 하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지산동에 있는 이바동 감자탕. 어머니가 어리둥절 표정 봤어?